끌어당깁니다. 1루수 박정권이 직접 베이스를 밟습니다. 해내고 있습니다. 예, 엉덩이 빠지면서 걷어올렸습니다. 센터 쪽 중견수 김강민이 내려오면서 처리합니다. 끌어올리는 것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끌어당깁니다. 2루수 김성현. 중심 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2구째 2루수 정면 김성현이 처리합니다. 투수 정면 사이드. 자기 스윙을 좀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3구째 끌어당겼던 이진영. 하지만 2루수 앞당볼. 9이닝 연속해서 3자 범퇴. 그래서 사이드는 현재 투구수는 93개째. 이번 시즌 한 경기 최다 투구수가 지난 18일 기아전에 97개였습니다. 뺏을 던지면서 스윙을 해봤는데요. 하지만 스윙 삼진 오지환. 5개 대타 정성훈의 2구째는 왼쪽에 높게. 하지만 더 멀리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경기 크리스 헤든의 이 투구는 정말 눈부신 호투거든요. 뭐 한마디로 완벽투죠. 네. 좀 전 이닝에서 마무리 짓고 나서 아내와 딸과 함께 정말 사랑스러운 눈을 맞췄던 네. 크리스 헤든이었습니다. 뭐 어떻게 대응할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건가요? 다시 스트라이크로 다시 한번 K를 그려나가고 있는 크리스 헤든. 원투 스윙 삼진입니다. 예. 이번에 왼쪽이 타구는 날카롭습니다. 좌익수 옆에 떨어지는 페어볼. 박영태는 1루로 2구 높게 떴습니다. 1루수 뒤로 직접 처리합니다. 투아웃. 이번에 왼쪽 높게 떴습니다. 박재상이 코를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경기는 정확하게 21시 00분에 종료가 되고 있습니다. KBO 리그 데뷔 이후에 첫 완봉승을 따내고 있는 크리스 헤든.